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 아니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 그걸 그냥 땡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독고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던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뭐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을 때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 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그 요즘은 또 그냥 저기 뭐야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 나무도 사진 이렇게 되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자 이제 우리 자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너 이것도 넘어가도 돼? 아, 이것도 넘어가도 되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징,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냥 쪽발이라고 그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아,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방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숴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 이제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아, 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예,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예, 이 조선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움막에서 사는 거. 우리도 요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예, 그 다음에 야요이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고려 뭐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붕해 저기 이 누구야? 이 누가 통일하지?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두 번 받아. 몽고 때 두 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하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뭐 저기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예. 헤이안 시대 넘어가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뭐 600년부터 뭐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이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자기 이제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대장군.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예, 칼을 두 자루 차잖아요. 칼을 두 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꿇고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뭐 잘못했다.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럼 활복 자살을 해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해. 한 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두 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고 세 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활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동생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활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활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랜다고. 그래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활복하는 거를. 우리는 활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우리 일제 저기 뭐야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죽은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가미가제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몽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이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에 의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큰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두 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두 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두 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두 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쏴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눈이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냈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오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 나사로 딱 쪼이면 땅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야.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모토는 장인에게 나사를 이렇게 파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미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이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도쿄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 이에야스가 불러. 불러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 아니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딨어. 그걸 그냥 땡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던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담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네 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에도 앞에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살을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그 개항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정책을 더하죠. 쇄국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 그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걸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이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깍두각시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의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리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참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두 번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조공 바치라고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000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 마저 시진핑, 뭐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묘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이게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하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꼭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조랑말 두필값에 사고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 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야. 이 성이 어딨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 저었느냐 하면은 안동 김 씨와 풍양 조 씨가 휘 졌어요. 마지막에는 민 씨들이 휘 졌죠. 민 씨들이 휘 졌는데 그러니까 나라 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이자 막 5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야.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리고 1909년에 우리나라 천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 성을 가질 거 왕씨 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다섯 개 성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케다야, 다케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카야, 다나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렇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주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 이, 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 씨, 이 씨, 박 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 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이 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이 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 씨든 황 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군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군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 내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뛰어들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전투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이 저기 뭐 운반선 2천 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아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아 조공 바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새까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 있었냐면 천 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어떻게 누가 쪽발이에요? 천 명이 쪽발이에요? 15만 8천 명이 쪽발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야.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다니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억에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보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전투, 충주전투, 용인전투 세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 누구를 보냈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에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지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강 낙동강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이제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까?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인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뭐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응,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천 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말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3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천 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무학재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우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듯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이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애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데를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좀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 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두 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세 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시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두 개 잘라온다니까 면천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데 목 두 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갑밭이 뭐 이렇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두 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올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서 우리 면천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요.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한국은행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만 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패트리시아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예.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희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네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 하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저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열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값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서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은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저기 뭐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0일,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 하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 하면 진주대첩이라고
이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그런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 하면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강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처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야.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하는데 뭐하러 나하고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았네. 임목 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가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저기 뭐야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폐 여기다 폐륜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하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예, 예.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면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이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네. 다시 인조반정이 돌아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이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법훈련만 하면 저놈 영목 꾸밀라고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령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령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발표 죽어. 자기네들끼리 발표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여의 저기 뭐야 롯데월드 있는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예, 삼전도에 끌려 삼괴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세 번 이마 찢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아홉 번만 머리에 짓지면 되는데 108번을 짓졌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로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갑질.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정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 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 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 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야.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완,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전쟁을 아산, 성암,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암,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전쟁이에요. 그게 청일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궁,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갖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 그래.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갖고 칼로 두 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 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가소간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 한 나라의 왕비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두 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어서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네,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네.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해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서 103명을 싹 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황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나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치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저기 뭐야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끝나 이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가 하도 눌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일본 역사 강의 5편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신부님께서 꼭 보라고 하신 조선 역사 이야기도 같이 다루어 보았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은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제가 보통 사회에 보면은 인문학 특강이라고 그러죠. 인문학 특강은 주제는 딱 세 가지예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이 세상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깨달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살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깨닫는 사람이 각자 깨달은 자 부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생을 뭐 헛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어봐야 돼. 신부는 뭐 하는 사람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죠. 내가 누군가. 여러분들은 아마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엄마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깨달으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공부해야 돼. 이거는 뭐 공자님이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기는
공자님 참 가난하게 살아요. 똥지기도 지니까. 근데 공자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죽을 때 죽는 날까지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물어야 돼. 근데 우리는 모르면 그냥 넘어가. 왜냐하면 아, 내가 이거 모르는 거 저 사람이 알면은 나 정말 무시하고 무시당하고 창피당할까봐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 모르다가 끝나는 거야. 뭐든지 물어봐. 그 요즘은 또 그냥 저기 뭐야 네이버에 알아보면 다 알려주잖아요. 요즘은 그냥 그 나무도 사진 이렇게 되면 그냥 나무도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머리를 쓰면은 배울 수 있는 환경은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어. 자 이제 우리 자 역사 공부를 하는 거는 계속 반복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한번 역사 공부 한번 읽었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5부가 올라갔고 오늘 찍는 건 6부, 7부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우리 좀 알아야 돼. 자, 넘겨봐요. 너 이것도 넘어가도 돼? 아, 이것도 넘어가도 되고. 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점령한 나라가 우리 한국, 만주, 난징이라고 그러죠. 요동반도, 난징, 내몽고까지. 그 다음 마카오, 그 다음 미얀마, 베트남,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필리핀, 여기 사이판, 괌까지. 괌까지 다 일본이 다 먹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일본이 정복을 한 거예요. 이 우리가 이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모르는 게 그냥 쪽발이라고 그러고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아 오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1850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900만이었는데 일본은 3천만 명이었어. 3천만 명. 그러니까 1대1로 싸워도 우리가 3명하고 싸워야 돼. 일본하고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데 그게 또 반으로 나눠졌네. 남북한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불리한 여건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게 일본이라는 나라를 공방을 할수록 내가 싸워서 질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 자, 요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 아마 처음 본 분들 많을 거야. 이거는 진짜 중요한 자료예요. 이 국민 총생산이 미국이 20조야. 세계 1위야. 중국이 미국 따라간다 그러는데 중국이 12조야. 그래도 미국의 반밖에 안 돼. 자,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손잡아야 돼? 미국하고 손잡아야 돼? 그리고 자꾸 미국은 여러분들 우리 사드 배치했을 때 중국이 우리나라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중화 사상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다 오랑캐야. 그러니까 막 까부술 때는 비참하게 까부숴요. 중국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신발 한 켤레를 팔아도 15억 켤레를 판다고 뛰어들어갔는데 그거 중국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 중국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다 나오잖아. 며칠 전에도 중국에서 사업하는 분이 잠비아 돕는다고 후원금 1,0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반 도주 밤에 도망가는 한국에 거기 와서 뭐 직물 공장하고 무슨 공장하고 하는 사람들 다 밤에 공장 다 놔두고 도망가는 거야.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대놓고 삼성은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대놓고 못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도망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 붙어갖고 우리가 돈을 벌어먹는다. 물론 중국하고 교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누가 이건 외교에 아주 필요한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1조 6천억 달러였어. 1조 6천억 달러. 일본은 얼마냐면은 5조 6천억 달러야. 5조, 이제 5조라고 했는데 정확히 5조 6천억 달러야.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3배가 커. 아까 얘기했죠. 인구도 1850년도에 우리는 900만인데 일본은 3천만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똑같은 거야. 지금도. 그럼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 일본이 이기죠. 인구는 우리는 5천만 명인데 얘네는 1억 2,700만이거든요. 1억 3천이니까. 지금도 인구도 거의 3배 정도 큰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알면은 텔레비전을 볼 때 우리가 아, 이 오늘 이제 아주 중요한 걸 배울 거예요. 일본이 얼마나 지독한 놈들인지. 네, 넘겨보세요. 넘기고 넘기고. 일본이 원래는 우리하고 붙어 있었어.
한 100만 년 전에는. 근데 이제 지구에 얼음이 녹으면서 물이 많이 생기면서 동해바다가 생긴 거예요. 동해바다가. 그래갖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사람들의 반은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우리나라 피가 있다고 봐야 돼. 반은. 예, 넘겨보세요. 예. 이 조문시대라고 13,000년에서 2,500년 전까지 이 움막에서 살았는데, 우리도 요 때 청동기 시대 때 요렇게 살았거든요. 또. 예, 그 다음에 야요이시대라고 이제 쌀 농사를 지면서 예, 여기에 왕이 생기기 시작해. 3세기에. 결정적으로 백제의 영향을 일본은 관서지방. 백제하고 엄청 가깝잖아요. 이 관서지방에 여기에 이제 처음에 야마토 정권이 생기고 왕이 생기면서 이 백제 문화가 다 넘어가요. 그리고 의자왕 때 망하면서 백제 귀족들은 배 타고 다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일본으로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125대 천황이 자기 생일 때 우리 뭐 70몇 대 조상이 백제 왕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백제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일본이 받았죠.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예. 이 소토쿠 태자 574년에서 622년 백제의 모든 문화가 다 건너갔을 때 이 뭐 불교, 한자, 미술, 중앙집권을 시도한 아주 일본에서도 최고 인기 있는 우리나라 광개토왕같이 인기 있는 왕자예요. 그러면서 문화가 생기는 거예요. 덴무덴노, 덴노라는 게 천황이라는 뜻이에요. 673년 덴무덴노는 왜라는 이름 대신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673년. 그래갖고 673년부터 지금까지 일본이야. 우리는 673년에는 통일신라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통일신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세 나라로 후백제 뭐 고려 뭐 이렇게 날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붕해 저기 이 누구야? 에 누가 통일하지? 고려? 왕건이 통일을 하잖아요. 470년 동안 왕건, 고려,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우리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본은 한 번도 안 바뀌고 계속 일본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외세의 침략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딱 두 번 받아. 몽고 때 두 번 받는데 가미가제라고 신의 바람이 와갖고 다 태풍으로 다 바다에 빠져 죽어. 여몽, 고려, 몽고 연합군이 바다에 다 빠져 죽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외세 침략을 안 받은 거야, 일본은.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가 섬나라들이 안 받아요. 이 일본, 영국이 그렇죠. 외세 침략 안 받죠. 또 외세 침략 안 받는 나라가 또 한 나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야. 미국도 큰 섬이야. 왜냐면은 위에 캐나다는 거의 뭐, 저기 뭐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멕시코는 힘이 없고, 그러니까 큰 섬이니까 외세 침략을 안 받는 나라죠. 예. 헤이안 시대 넘어가고, 자, 요건 아주 다시 한번 제 지금 열심히 유튜브 일본에 대한 이해 강의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천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까지 126대 천황이에요. 126대. 이거 기원전 뭐 600년부터 뭐 자기네들이 따져갖고 한다는데 어쨌든 126대 천황이 있어요. 거의 꼭두각시, 꼭두각시. 그냥 이름만 천황이야. 천황 지금 이 황태자 이 비가 이 커피 마시러 나간다. 안 돼. 뭐 자기 하버드 출신이거든요. 지금 황태자 비가 자기 친구한테 외국에 전해 안 돼. 이 천황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래갖고 거의 꼭두각시야. 지금도. 쇼군이라는 사람이 실질적인 권력자야. 이게 다이묘, 다이묘라고 군주들. 일본은 다 번이라고 그러는데 이 군주들 세상 속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놈이 되는 게 쇼군이야. 대장군, 대장군. 이 쇼군이 항상 통치를 하는 거예요. 다이묘는 쇼군한테 충성하고 이 사무라이 이게 참 일본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무라이예요. 사무라이가 일본을 문화를 끌고 갔다고 생각해야 돼. 예, 칼을 두 자루 차잖아요. 칼을 두 자루 찰 수 있는 사람은 영예로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은 죽을 때도 영예를 꾸 죽어야 돼. 그래갖고 내가 뭐 잘못했다. 그럼 만약에 다이묘 군주를 잃었다. 그럼 활복 자살을 해요. 예, 세 가지 방법으로 해. 한 번 긋고 목을 치는 방법이고 두 번 긋고 그냥 죽는 방법이고 세 번 긋는 방법도 있어요.
그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 할복을 하라고 그러는 건 뭐 독국가 이에야스 같은 경우는 동생한테도 할복하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한테도 할복하라고 그래. 쇼군들은. 그 아들들이 할복을 해. 아버지가 죽으랜다고. 그래 사람들이 다 구경해 또 할복하는 거를. 우리는 할복하는 사람 나라가 망해도 죽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우리 일제 저기 뭐야 강점기 시작하면서 죽은 사람 이준, 민영환, 매천 야력순 황현이라는 분 그 정도 죽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자기 죽은이 죽으면은 다 활복을 해요. 예. 아니면 떠돌아다니든지. 그래서 이 사무라이가 굉장히 중요한 일본의 10% 인구의 10%인데 이 사무라이들은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불의한 짓을 저질러. 그럼 그 자리에서 목을 벨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질서 잘 지키죠. 이게 그런 전통이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칼 두 자루 찬 사무라이가 아무 데서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못한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은 일반 평민들은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그 사무라이의 영향이 있다. 예, 넘겨보세요. 가미가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요 잠깐 얘기해. 가미가제가 이 여목연합군이 가고 난 다음에 서로 상을 전쟁 끝나면은 서로 상을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남북이 나눠져. 항상 외세가 침략이 끝나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나라가 갈라지는 게 기본 그 이 아마 역사의 흐름인 것 같아. 우리나라는 이 일제 강점기 끝나고 난 다음에 나라가 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잖아요. 이 똑같아. 일본도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갖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죠. 예, 넘겨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오늘 뭐가 나가느냐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동학혁명이 오늘 일본에 의해 오해가 오늘 나가고 있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유튜브 시간 되시면 한번 보세요. 일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임진왜란을 정말 잘 알아야 돼. 이거 아주 우리나라의 이 생각을 바꾸게 한 전쟁이 임진왜란이에요. 자, 1543년에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나죠. 1543년에 포르투갈 상인 100명이 탄 배가 표류를 해갖고 아주 아랫지방, 일본 아랫지방에 표류를 해갖고 딱 일본에 상륙을 해요. 그래갖고 이게 이상하게 생겼으니까 데리고 오라 그래. 근데 이 지역에 다이묘 도키다카가 몇 살이었냐? 15살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그 다이묘 성주들이지. 15살인데 총을 딱 보고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갖고 이 총 두 자루를 은을 잔뜩 주고 사요. 총을 두 자루를. 이게 이제 이 총 두 자루 산 게 일본과 우리 조선과 청나라의 운명을 뒤바꿔요. 이 총 두 자루가. 그래갖고 총을 사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철포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조총이라고 그래. 조총이 뭐냐면 새 조자에다 총이야. 새를 싸서 떨어뜨리는 총이다. 그래서 조총이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철포라고 그래서 철포. 바위 위에 술잔을 놓고 작대기에 눈을 대고 겨눈이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나며 잔이 박살났다. 이 도키다카는 이참 보기 드문 보물이로다. 그리고 자기만 갖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한 자루를 보내냐면 쇼군한테 보내. 대장군한테 보내. 쇼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는 쇼군이라고 안 부르고 관백이라고 불렀어. 관백. 관백 쇼군 같은 얘기예요. 대장군. 그래갖고 한 자루는 쇼군한테 보내고 내 어찌 이를 혼자 숨겨두겠느냐? 그러면서 한 자루는 어떻게 하느냐면 대장장이 야이타라는 대장장이한테 너 이거 분해해갖고 거꾸로 만들어봐라. 그래갖고 이 40살 먹은 대장장이 거꾸로 쫙 해봐요. 거꾸로 했는데 총을 똑같이 했는데 총을 쐈는데 뒤가 이게 화약을 넣고 총을 쏘면은 뒤가 이렇게 쇠가 딱 막아줘갖고 총알이 튀어나가야 되는데 이게 뒤로 튀어나가는 거야, 화약이. 야,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나사, 이 총구멍 뒤에 있는 나사로 딱 쪼이면 딱
빵 튀겨도 그 나사 이게 못이 박혀있고 뒤로 안 물러나가는 거예요.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사 만드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그 총을 전해준 제이 모토라는 사람이 당신 딸을 나한테 주면은 내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래, 와카라는 딸을 며칠을 울다가 시집을 가죠. 다음에 돌아와서 제이 모토는 장인에게 나사산, 나사를 이렇게 타는 거, 뒤에. 그래갖고 나사를 조여갖고 총구멍 뒤에 나사를 집어넣어갖고 딱 조이면은 총 쏘니까 이게 화약이 폭발해도 뒤로 안 터져나오고 앞으로 총알이 나간 거야. 이게 나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어마어마한 발명품이에요. 이 나사가. 그러면서 이제 총이 막 하나지기 시작해. 어쨌든 이 요건 좀 이따 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총을 11년 지나고 나서 조선에 상납을 해요. 이 총 이거 한번 보라고. 그런데 명종이 이게 관심이 없었어. 그 바람에 우리는 그냥 정말로 일본한테 도륙을 당하죠.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어. 에도 막부는 지금은 도쿄야. 도쿄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갖고 하는데 윌리엄 애덤스라는 이 친구가 표를 하다가 딱 일본에 도착을 한 거야.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불러. 불러 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멀리에 영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스페인이라는 나라도 있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도 있고 네덜란드라는 나라도 있는 거야.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떻게 하냐면 한 거의 30년 동안 외교 고문관으로 서양의 소식을 들어요. 이게 우리나라하고 점점 일본하고 길이 달라진 거야.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 김대건 신부님이 서양 문명을 가장 많이 접한 신부님이야. 1845년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 임금이 세상에 어떻게 돌아 아니 오죽하면 김대건 신부님은 세계 지도를 그렸으니까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야. 라틴어 할 줄 알지, 한문 할 줄 알지, 중국어 할 줄 알지, 우리 조선만 할 줄 알지. 아니 그런 인재가 어디 있어? 그걸 그냥 땡 1년 반 만에 땡깡 죽여버렸네, 목을 잘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역사 안에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그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미 유럽 세계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1850년도에 사무라이들은 집집마다 전부 다 지도가 있었던 게 세계 지도가. 그러니까 1850년에 세계 지도를 집집마다 둔 이 사무라이 정신은 머리가 세계적인 거야. 세계적인 거니까 중국도 먹고 리순도 먹고 몽고도 먹고 조선도 먹고 대만도 먹고 이 필리핀도 먹고 이게 1850년서부터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럼 1850년 요 한참 일본이 막 정말 기가 막히게 나갈 때 조선은 1800년에 정조가 죽어요. 정조가 아주 거의 독살이라고 그럴 정도로 죽어. 그 다음에는 누가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이 네 소년 11살, 15살, 17살 철종 같은 경우는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사람이 자기가 왕족인지도 몰랐어. 막 농사 짓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데리고 간 거야. 그래갖고 왕이 된 거야. 이게 그러니 이 100년 이 중요한 100년을 우린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910년에 결국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넓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윌리엄 애덤스는 배를 두 척을 만들어줘요. 이것도 나중에 또 설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일본의 결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배 네 척을 딱 오는데 배에서 불이 났다고 일본 사람도 처음에 배에서 불이 난 게 아니라 그 석탄 증기기관 그거를 보고 배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근데 어쨌든 페리 제독이 한 12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포로 쫙 열고 니네들 개항하지 않으면 이 포로 에도 앞에 그러니까 도쿄 앞바다에서 작살을 내겠다. 그래갖고 자기네들끼리 1년 후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는 준비하고 있어라. 근데 이때 일본은 개항을 해요.
이게 문을 열면서 미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영국에 가서 유학도 하고 이 경제에 발전되는 걸 다 보고 돌아와. 그 개항을 근데 우리나라는 개항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어.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 이때 다 니네들 개항해라. 그런데 흥선대원군이 아버지 독일 사람들이 아버지 묘를 파헤쳐. 그러니까 이 죽일 놈들, 응? 내 아버지 묘를 파헤친다고 더 쇄국 정책을 더 하죠. 쇄국 정책을 해갖고 완전히 나라를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정세는 엄청 빨리 식민지 세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그냥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세도 정치 풍양조 씨 뭐 안동김 씨 그냥 뭐 서로 네가 뭐 하느냐 내가 하느냐 이래가면서 그놈 왕자리 하나 놓고 참 답답한 1800년에서 1900년까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은 또 거기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을 죽인 건 내 생각에는 정말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불러다가 서양 지식을 그렇게 유학을 해갖고 공부를 해갖고 내가 김대건 신부님 그 라틴어를 쓴 걸 보니까 기가 막히게 썼더라고.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박물관에 김대건 신부님이 그린 세계 지도가 있어요. 프랑스 박물관에. 그거 이제 내년인가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이야. 그걸로 지금 그걸 그 지도로 갖고 올라오려고 하는데 프랑스 애들이 주겠어요. 아마 안 줄 거야. 내가 그 지도만 오면은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 1846년이니까 우리도 세계에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야. 자, 어쨌든 이제 요것도 이제 다음에 또 설명. 그다음에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해.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갈라지는 결정적인 일이 돼요. 왜 결정적이냐면 이 사람들이 260명이나 되는 다이묘들이 다 우리는 다 포기하겠다. 우리의 권리를 세계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일본이 뭉쳐야 된다. 그래갖고 그 천황이 이제까지는 꼭두각시 천황이었는데 제대로 된 천황이 딱 나온 거야. 천황을 신격화해갖고 천황 밑으로 목숨을 걸어서 다 같이 모이면서 외세에 이제 대항하자. 그래서 그 메이지어 유신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784년에 이제 전부 다 일본의 똑똑한 애들 유럽으로 다 보내요. 영국도 가보고 스위스도 가보고 프랑스도 가보고 독일 딱 가보니까 일본하고 독일하고 신세가 똑같은 거야. 요거는 이제 서양 역사로 넘어가야 되는데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는 식민지가 엄청나게 많았어. 예. 그런데 독일만 식민지가 없었던 거야. 식민지가 있으면 거기서 물건도 빼오고 노예도 데리고 오고 물건도 갖다 팔을 수가 있는데 야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갖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경제개발을 해냈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우리식으로 니네들 개발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독일식으로 이 경제발전을 시작을 해요. 이게 1874년에 시작되지. 1895년 이게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녹두꽃이라는 드라마 요즘 하시죠? 그거 꼭 보셔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 마지막 조선 500년의 마지막 지점이 동학혁명이야. 예. 그런데 이놈 고종이 백성하고 손을 잡고 했어야 되는데 청나라한테 자기네 도와달라고 청나라 군이 들어와. 그러니까 텐진조약이라고 이게 청나라가 군인이 조선에 들어오면 일본도 군인을 조선으로 파견할 수 있는 조약을 이미 해놨어. 그래갖고 들어와갖고 한 전쟁이 아산 앞바다에서 해갖고 한 전쟁이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인데 이때 어디까지 쫓아가냐면은 요동반도 류순이라는 데까지 쫓아가고 이 중국 사람, 청나라 사람들을 7만 명을 죽여요. 7만 명. 군인은 이 청군이 한 7만 명, 일본군이 3만 명 해갖고 붙어갖고 10만 명이 붙은 전쟁이야. 이 조그만 전쟁이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에요. 이 청일 전쟁에서 청나라가 지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조선에 대한 우리가 조선을 우리 속국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걸 포기하겠다. 조선 자유 독립 국가다. 그 얘기 뭐냐면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리가 참관하지 않겠다. 더 이상 싸움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1년에 2번
청나라에 이 저기 뭐야 조공을 바쳤어요. 일본은 청나라에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쳤어. 왜냐하면은 나라도 멀고 아니 이것도 까다롭거든. 근데 조선은 만만하거든.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조공 바치라 그러고 일본은 10년에 한 번 조공을 바친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보는 거를 어떻게 봤는지 금방 알 것 같죠? 우리만 몰라. 우리만 몰라. 내가 늘 말하지만 5천년 역사상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잘 산 적이 없어요. 지금처럼 당당한 적이 없어. 물론 지금도 지금마저 시진핑, 뭐 트럼프, 김정은, 아베 이거 아주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감히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느 놈이 와도 한번 붙어볼 만해. 지금은.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은 다 잘할 수 있어. 똑바로 차리라는 게 오늘부터 나가서 태권도 연습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야. 서로 양보할 줄 알고 합의할 줄 알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거를 내놓을 줄 알고 이런 정신이 지금 있어야 돼.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한 사람이 사카모토 묘마라는 사람이 일일이 다니 하급 사무라이였거든. 일일이 다니면서 다 설득을 해요. 지금 저 이게 저기 뭐야 페리 제독의 그 불침번을 쓰면서 그 배를 보면서 우리 일본이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하나가 돼야 된다. 다이모 260명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하나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천황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이모들은 다 포기해라. 니네들 권리를. 근데 그걸 다 하다니면서 설득을 해요. 그래갖고 다 포기를 해. 그리고 1868년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끝까지 갈라져서. 자기 꼭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끝이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가지지 못한 민중을 무시하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조선 500년 내내 민중은 무시를 당했어요. 조선시대 양반은 10%, 평민은 20%, 노비가 70%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자기 민족을 노비로 70%로 쓴 나라는 우리 조선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일본도 자기네 민족끼리는 서로 사고팔지 못하게 합니다. 1543년에 포르투갈이 일본에 정착을 하고 총을 하고 무역을 하죠. 이때 포르투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사고팔아요.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정식적으로 항의를 해요. 왜 우리 민족을 사고파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사고파는 건 이건 가장 저급한 문화예요. 사람을 사고파는 거를. 그런데 조선시대 노비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노비들은 조랑말 두필값에 사고팔렸어요. 소하고 조랑말 값받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노비를 소값보다도 못하게 쳤느냐면 논을 갈 때 보면 소가 훨씬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소만도 노비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보면은 17세기 1600년대 이 비율이 노비가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그럼 조선시대의 초기를 보면은 평민하고 노비는 성이 없었어요. 그냥 봄에 태어나면 춘삼이 춘월이 3월이 4월이야. 아니면 가을에 태어나면 9월이 10월이야. 이 성이 어딨어 성이. 그냥 이름만 있어. 개똥이 아니면은. 언년이 아니면 이런 이름을 썼었어요. 근데 1800년 정조 임금이 1800년에 죽어요. 1800년에 정조 임금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금이 순조, 헌종, 철종, 고종이에요. 이 친구들이 몇 살에 왕이 되냐면 7살, 10살, 17살, 18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왕이 되니까 누가 휘저었느냐 하면은 안동 김 씨와 풍양 조 씨가 휘졌어요. 마지막에는 민 씨들이 휘졌죠. 예, 민 씨들이 휘졌는데 그러니까 나라꼴이 엉망이 돼요. 이때 삼정이라는 게 문란이 와요. 삼정이라는 게 뭐냐면 전정이라고 논에서 나는 거 세금 뺏어오는 거. 군정이라고 군대 가면 못 가면은 대신 세금 내는 거. 환곡이라고 보릿고개 때 뭐 먹을 거 없으니까 장리쌀이라고 그러죠. 장리 이자 막 오할까지 뭐 지금 뭐 저기 무슨 뭐
무슨 그 대출은행에서 뭐 30% 40% 그거보다요 조선시대는 훨씬 비싼 이자 받고 쌀 내줬어요. 조선시대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없는 거야. 더욱이 평민들 같은 경우는 양반들은 군대도 안 가고 세금도 안 내는데 평민이 다 내는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1850년대부터 이 평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족보가 없어서 이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이때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몰락한 양반들한테 쫓아가고 우리도 좀 니네 족보에 좀 올려줘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진왜란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요. 근데 본격적으로 산 거는 1850년부터 족보를 사기 시작을 해. 그리고 1909년에 우리나라 천만 명 인구 전체가 성을 가져요. 우리나라가 성 가진 게 1909년에 다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1600년에 태어났으면 여기 90%는 다 3월이 4월이 9월이 10월이야. 90%는 다 개똥이 아니면은. 그런데 귀양성을 가질 거 왕씨성으로 가자. 그래서 다 김씨, 이씨, 박씨로 다 족보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김씨가 지금 몇 명이냐면 1100만 명이에요. 이씨가 720만 명, 박씨가 420만 명. 그래서 김씨, 이씨, 박씨가 2300만 명이에요. 최씨, 정씨가 240, 240. 그래서 이 다섯 개 성이 3천만 명이에요. 3천만 명. 어떻게 우리나라 성이 286개예요. 1909년에 286개. 지금은 뭐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5천 개로 늘어났어요. 근데 일본은요 성이 몇 개냐면 30만 개, 30만 개. 일본은 그냥 생긴 대로 이름을 줘요. 만약에 대나무 숲에서 태어났으면 다케다야, 다케다. 들판에서 태어났으면 다나카야, 다나카. 그러니까 생긴 대로 성을 줘갖고 30만 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들판 창현이 아니면 무슨 대나무 창현이 이러면 우리 뭐라 그렇게 우리는 저놈 저 뼈대요. 적어도 김이 뭐 박씨로는 가야지. 여러분들 골프 선수 이름이 타이거 우주야. 숲속의 호랑이에요. 생긴 대로 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죽으나 사나 김, 이, 박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김 씨, 이 씨, 박 씨들은 문제가 많은 성이야. 사실 나도 황 씨지만은 나도 의심이 많이 가요. 왜냐면 우리 고향 경상도 함양인데 그거 뭐하러 뭐 황이 정승 22대, 23대가 왜 거기 가서 살아요. 황이 정승 미친데. 그런데 김 씨든 황 씨든 무슨 타이거든 무슨 상관이에요? 사람이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사람 자체가 소중한 거 아니에요? 누구 내 집 뼈대 23손은 훌륭하고 누구 내 집은 안 훌륭한 게 어디 있어? 사람은 다 훌륭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예요. 생긴 대로 못 사는 거예요. 생긴 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이 하면 다 해야 돼. 누군 내 김씨로 뛰어들어가면 다 김씨로 뛰어들어가야 돼. 이씨로 뛰어들어 다 이씨로. 누가 꾸찌 들고 다니면 나도 들고 다녀야 돼. 꾸찌 들고 다니면. 짝퉁도 괜찮아. 꾸찌면 돼. 일단 꾸찌면 돼. 꾸찌면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성이 없는 거죠. 개성이.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요 500년 동안 이 노비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거. 500년 동안 1592년 4월 13일 날 임진왜란이 일어났어요. 이때 외놈들이 몇 명이 밀고 들어오냐면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와요. 이때 우리나라 전투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이었냐면 8천 명이었어요.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전투 병력은 8천 명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쪽발이 쪽발이 그러는데 나는 여기에도 동의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15만 8천 명 전선 700척 이 저기 뭐 운반선 2천 척이 밀고 들어와요. 정발이라는 부산진 그 첨사가 아 일본 배들이 보입니다. 아 조공 바치러 왔나 보다. 조공이 아닌 것 같은데 가보니까 부산 앞바다 색 까맣게 15만 8천 명. 부산진에는 몇 명 있었냐면 천 명 있었어요. 최전방에. 어떻게 누가 쪽발이에요? 천 명이 쪽발이에요? 15만 8천 명이 쪽발이에요? 우리가 일본을 잘못 알고 있어요. 일본은요 우리나라는요 남한만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근데 일본은 37만 제곱킬로미터예요. 우리나라보다 3배, 4배가 커요. 4배가. 그리고 우리는 서울서 부산까지 한 450km인데 일본은 삿포로서부터 여기 나가사키 맨 끝에서 끝이 3000km예요. 일본 나라 크기가.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저 밑에 있는 애들은요. 추위가 뭔지 몰라요. 일본 애들 보면 막 반스만 입고 다니는 애들 있죠? 팬티만. 반스 이거 일본 말이에요. 이거 없애 이거 없애. 네. 얘네들이 왜 그 속옷만 갖고 다니면 더워서 그래. 더워서. 임진왜란 때 얘네들이 평양에서 의주로 왜 못 올라갔는지 알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요. 경제 규모가 6조 달러야. 우리는 1조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인구는 우리가 5천만인데 걔네는 1억 2,500만이에요. 누가 쪽발이에요? 우리가 훨씬 작은 나라예요. 중국은 경제 규모가 14억에 14조에 인구는 13억. 그런데 전 세계에서 일본 놈, 중국 놈 무시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예, 지금은 전 세계 1위는 미국이야. 2위는 중국이고 3위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강대국 사이에 우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국정교과서 갖고 싸울 때가 아니야,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 위험한 상황에 와 있는데 저러고 맨날 싸우고 앉아있는. 그러니까 치치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실 상황이 얼마나 냉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어쨌든 15만 8천 명이 밀고 들어왔는데 부산진에서 3시간 만에 무너져요. 부산진이. 동래성은 다음날 무너져. 송상현이 무슨 선조가 잘했다고 저라고 자결해보고 자결해버려요. 예. 그리고 4월 30일 한양에 도착을 해. 그 많은 군인이 4월 30일. 전쟁이 없었던 거죠. 전쟁이 있긴 있었죠. 상주전투, 충주전투, 용인전투 세 가지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는 될 게 아니었어요. 상주에는 고니시 유키나가라는 15,000명 육군 최첨단 주력부대가 몰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재승방약이에요. 전투. 국가 방어 체계가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무슨 뜻이냐면 니네 동네는 니네가 알아서 지켜라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에서 뭐만 장군 하나 보내주는 거야. 장군 누구를 보냈느냐면 젊은 장군 이일을 보냈어요. 이일이 조정에서 외놈들이 왔다고 네가 가서 막아. 몇 명을 줬냐면 300명을 줬어요. 근데 중간에 다 도망가갖고 이일이 상주에 도착했을 때는 몇 명이 있었는 60명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15,000명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네 동네는 니네가 막아. 그러니까 막 모내다가 난리가 났대. 뭐 난리가 났어? 어디서 났대? 상주로 모이래. 그래갖고 북천변이라고 상주강 낙동강변 있죠? 거기에 모여요. 800명이 모여요. 15,000명이 있는데 그래 한 놈이 쫓아와갖고 장군님 이제 지금 외놈이 바로 코앞에 왔습니다. 무슨 외놈이 코앞에까? 너 안 오면 죽는다. 다음 날인데 안 왔는데 죽였어. 근데 이미 상주성이 뭐 함몰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이는 데가 대구에서 이제 한 2만 명이 모였어. 난리가 났대. 어디로 모이래? 응, 대구로 모이래. 2만 명이 모였어. 모였는데 정부에서 중앙에서 파견한 장군이 안 내려왔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난리가 아닌가 봐. 가자. 응. 이게 나라를 지키는 한 나라의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만 8천 명의 8천 명의 군인이 있었다는 것은 백성을 위한 군인이 아니고 임금을 위한 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은요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나라야? 임금을 위한 나라였어요. 충주 탄금대라는 곳에는 이번에 누구를 보내냐면 신립 장군을 보내요. 여진족을 쳐 이기는 명장을 나이 많은 명장을 보내요. 신립이 8천 명을 받아요. 기마병 8,000명을 받아. 근데 보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훈련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조령이라고 새도 넘기 힘든 조령에서 막으려고 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쳐요. 도망 못 가게. 그러니까 딱 외놈들이 보니까 또 이틀 동안 비가 왔네. 말 발굽이 다 진흙탕에 빠지는 거야. 뛰지도 오지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딱 3열로 쏴서 조총으로 죽이는 거예요. 타켓이 얼마나 좋아. 말에 탔으니. 조총이라는 게 뭐야? 새도 쏴 죽인다 그래서 새조자의 총자야. 새조 조총. 그 얼마나 쏴 죽이기 좋아요. 8천 명이 다 죽어요.
신립은 한강에 빠져 자결해요. 그러니까 4월 30일 날 한강에 도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선조가 보니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임금이라는 게 도망을 가요. 도망을 하는데 몇 명을 데리고 도망을 100명을 데리고 도망을 가요. 이제 무학재 언덕에 딱 올라서 보니까 이미 얘네들은 건너지도 않았는데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다 불타는 거야. 누가 불태웠느냐면 공노비들이 다 불태우는 거야. 아니 임금이라는 게 우리 거 다 뺏어가고 종부리듯 사람 짐승 취급하더니 지켜주지도 않고 임금이 먼저 도망간다고 다 불태운 거야. 그러니까 여기 경복궁이 불타요. 누가 태우느냐면 외놈들이 태우는 게 아니야. 조선 사람들이 태워요. 근데 보니까 제일 먼저 불길이 치솟는 게 뭐냐면 장예원이 제일 먼저 치솟아요. 장예원은 뭐냐면 노비 문서 보관함이야. 그러니까 노비들이 한에 맺힌 거야. 이걸 태워 없으면 우리가 자유다, 면천한다. 제일 먼저 태워 없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개성으로 도망갔다가 평양으로 도망가. 평양에서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우리는 일당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도망가지 말고 여기서 지킵시다. 여러분들 너무 웃기지 않아요? 왜 웃기냐면은 임금이 야 백성들아 여기 지키자 이래야 되는데 백성이 임금님 여기를 지킵시다.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보니까 개성에서 2만 명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함경도로 갈 거냐 의주로 도망갈 거냐 고민을 하다가 의주로 도망을 가요. 그 꼴을 보고 백성이 너무 화가 나니까 고니시 육기나가 부대 지나가는 길 담벼락에다가 선조 도망간 대로 화살표를 해줘. 이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리고 선조는 계속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내부하겠다고 그래. 명나라에 내부하겠다. 내부라는 게 뭐냐면은 귀화하겠다는 거야. 한 나라의 임금이 천만의 백성을 버리고 귀화하겠다고 대놓고 얘기를 해. 대놓고. 참 부끄러운 역사예요. 뭐 우리 지금 역사 잘못 가르친다 그러는데 알 건 알고 넘어가야지. 그리고 의주에서 딱 안 되니까 명나라에 편지를 보내. 그 내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다 발췌해놨어요. 명나라에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면은 이제 이 몸은 어버이의 나라 가서 죽고 싶다. 나를 받아줘라 그래요. 어버이의 좀 명나라에 가서 죽고 싶으니까 나를 받아달라고 그래요. 그게 선조야. 임금. 이때 선조를 막아 나선 게 누구냐면 유성룡이 막아나서요. 임금님 만약에 압록강을 건너가면 이씨 왕조는 끝나는 겁니다. 건너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놈아 나보로 그래요. 그러니까 유성룡이 뭐라고 그러냐면 임금님 우리는 노비가 7할이 있습니다. 70%가 노비잖아요. 이 노비들한테 외놈 목 하나 잘라오면 상을 주고 두 개를 잘라오면 면천을 주고 세 개를 잘라오면 벼슬을 준다고 선포하십시오. 근데 종묘사직이 노비들에 의해서 지켜진다는 것을 선조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짐승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이 종묘사직을 지킨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계속 반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턱 밑에까지 고니시가 이제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그때서 반포를 해요. 외놈 목 두 개 잘라온다니까 면천시켜준다니까 노비들이 뭐라고? 안 그래도 외놈들한테 감정이 안 드는 목 두 개만 자르면 면천을 시켜준다고 다 누구 밑으로 들어가냐면 이순신 밑으로 다 들어가요. 갑밭이 뭐 이렇게 가죽하는 갑밭이 그다음 백정들 이런 사람들 다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 이순신 밑으로 들어가고 딱 외놈하고 맞닥뜨리기만 하면 이게 또 좀 재미난 얘기지만은 얘네들은 전선이요. 우리는 판옥선이라고 전투선이야. 근데 얘는 전투선이 없어. 일본 애들은 그냥 배야. 그래갖고 우리 사다리 놓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다리 놓고 올라만 목만 내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목 두 개만 자르면은 면천하니까. 일본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지. 그냥 고개만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잘라갖고 소금에다 절여두는 거예요. 집집마다. 왜냐하면은 이걸 집집마다 절여둬갖고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 절여둬갖고 이제 이것만 들고 가면 그 지긋지긋한 노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종살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노비들이 관에 가서 우리 면천시켜줘라 그랬을 때 도망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쥐꼬리만한 공로로 노비들한테 면천을 시켜주면 나라 꼴이 뭐가 되느냐고
이렇게 상소를 올리니까 선조는 없었던 일로 해요. 조선 최악의 선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노비들에 의해서 종묘사직이 지켜진다는 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야. 선조는 누가 이여송이라고 명나라 4만 천군이라고 그래. 하늘의 군인이라고 그래요. 선조가 천군이 와서 내가 천군을 끌어들여서 외놈들을 쫓아냈지 노비들이 이 나라를 건진 게 아니다. 약속을 어겨요. 어겨. 그러니까 제가 민중, 군중을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니까요. 민중, 군중, 백성을 어긴 게 무시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비들이 화가 났겠어요.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는데 이 나라는 항상 누가 지켰어요? 백성이 지켰어. 백성, 이 나라는. 여러분들 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여러분들이 지킨 거예요. 한국은 돈 하나도 없었어. 그때 여러분들이 뭐 했느냐면 금 모았어. 금 모아갖고 여러분들이 모은 금이 얼마냐면 23억 달러예요. 23억 달러.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1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패트리시아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예.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네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앉혀주느냐 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저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열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값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서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내가. 근데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선조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이미 외놈들한테 나라를 뺏길 뻔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뺏겼냐면 이순신 때문에 안 뺏겼어요. 4월 13일 날 외놈들이 쳐들어왔을 때 조선에서 유일하게 4월 12일 날 전라 좌수사인 이순신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군들을 훈련을 엄청나게 시켜요.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수군은 이 외놈들은 대포가 없었는데 우리는 대포가 있었어요. 훈련을 정말로 고되게 시키고 난 다음에 4월 12일 날 이순신이 수군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로써 훈련은 끝이다. 너희들은 앞으로 어떤 나라 저기 뭐야 군인하고 맞닥뜨려도 이길 수 있다. 이게 4월 10일 12일이야. 하늘이 보낸 거죠. 그래갖고 조선시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 지금 의주까지 도망갔단 말이야. 어떻게 먹느냐면 얘네들이 이렇게까지 다 먹어요. 여기만 전라도만 못 먹어. 전라도만 누구 때문에 못 먹느냐면 진주대첩이라고 이 김시민 장군 아시죠? 곽재우 의병 이게 진주대첩에서 이놈들을 막아요. 외놈들을. 그런데 바다는 누가 막느냐면 이순신 장군이 막아요. 안 그랬으면 이미 선조는 끝나요. 그런데 이 임진왜란 끝났을 때 선조는 104명의 공신들을 해요. 그런데 장수들은 18명을 주고 86명은 전부 자기 따라간 호송 군인들한테 전부 상을 다 줘요. 그리고 의병들은 다 잡아 죽여요. 저놈들 반란 일으킬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과가 이러니 나라가 질서가 서요.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이 끝났어요. 1636년 임진왜란 끝나고 37년 만에 벌어진 게 뭐냐면 병자호란이에요. 1636년 12월 8일 날 병자호란이 일어나요. 12월 9일 날 병자호란이네. 이날 청 14만 명이 밀고 내려와. 청군 14만 명이. 이때 우리나라 군인은 몇 명이냐면 8천 명이야. 8천 명. 아니 그렇게 임진왜란 동안 7년 동안 그 백성들이 괴로웠으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잖아요. 그럼 37년 동안 조선 왕조는 뭐 했느냐? 선조, 광해군, 인조 셋이서 뭐 했느냐?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운 거예요. 선조는 광해군은 후궁의 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본처의 아들이 아니야. 후궁의 아들인데 임진왜란 때 광해군이 의병들을 다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조보다 누가 인기가 있었냐면 광해가 더 인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광해가 미웠던 거야. 광해가 와서 전쟁 끝나고 문안 인사 오면 이놈의 새끼 너 명나라에서 세자 책봉도 하는데 뭐하러 나로 인사 왔느냐고. 자기보다 인기가 높으니까. 그런데 선조가 늙음하게 장가를 갔는데 애를 하나 낳네. 임목 대비가 영창대군이라고. 이거를 왕으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왕으로 만들 거냐 저걸 왕으로 만들 거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608년에 근데 선조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죽으면서 어쩔 수 없이 광해가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불러가고 이렇게 말해요. 동생 영창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애미 이 임목 대비는 20살이고 광해는 30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린 저기 뭐야 부인을 얻은 거예요. 네 애미를 폐비시키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선조 죽자마자 엄마 폐비시켜 임목 대비. 그리고 영창은 강화도로 보내갖고 문 걸어 잠그고 쪄서 죽여. 쪄서 동생을. 그러니까 이게 폐 여기다 폐류 나다 그래서 반정이 일어나는 게 인조 반정이에요. 이때 이괄이라는 장수가 제일 먼저 앞장 화도 괄괄해갖고 이름도 이괄이야. 예, 예. 제일 앞장서갖고 이 광해를 내쫓아요. 근데 이 이괄이라는 장수는 자기가 형조판서 되길 원했어요. 근데 어디도 보냐 변방으로 내쫓아버려. 평양 쪽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잖아요. 근데 아들을 영모죄로 또 묶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일으킨 난이 이괄의 난이에요. 이때 이괄이 평양에 군인이 2만 명이 있었어요. 한양에 2만 명이 있었어. 4만 명이 서로 네가 왕이 될 거냐 내가 왕이 될 거냐 싸우다가 4만 명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 다시 인조반정에 돌아 3일 동안은 이괄이 이 한양이 한양을 차지하고 이 광해는 어디로 도망가요? 이 저 밑으로 도망가거든요. 결국은 제주도로 가서 죽어요. 이 이제 인조도 이제 도망가죠. 공주로 도망을 가요. 인조도 공주로 돌아와요. 4만 명이 다 죽어. 그러니까 군인을 키우질 않는 거야.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또 어떤 놈이 반란을 일으킬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아까부터 말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백성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한 나라야? 왕을 위한 나라야. 그러면서 병자 호란이 일어났을 때 개성에서 평양에서 그 장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이라도 진법 훈련을 하고 우리가 패했다면은 한이 맺히지 않을 텐데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 진법 훈련만 하면 저놈 영목 꾸밀라 그런다. 한양 올라가고 뒤집으려고 진법 훈련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인조는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에 도착을 해요. 철기병 14만 명이. 철기병 들어봤죠? 최종병기 활이라는 거 아시죠? 그게 그 얘기예요. 14만 명이 5일 만에 와. 인조는 할아버지 닮아서 시구문으로 남한산성으로 도망가요. 남한산성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전부 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에서 또 노비들 오라고 그랬는데 노비들이 안 와요. 왜 안 오냐면은 임진왜란 때 한번 속았잖아. 근데 누가 왕을 위해서 죽겠어요. 왕이 도망다니고 이런 왕을. 그러니까 안 와. 그래도 억지로 한 4만 명이 와요. 4만 명하고 청철기병 300명하고 붙어요. 쌍령치 전투라고 경기도 광주 쌍령치라고 언덕이 있어요. 근데 겨울인데 붙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 노비들이 한 번도 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 다 자기네들끼리 도망가다가 발표 죽어. 자기네들끼리 발표 죽어.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인조는 삼전도 지금 여의 저기 뭐야 롯데월드 있는데 있죠? 거기가 삼전도예요. 삼전도에 끌려 나와. 남한산성에 가깝잖아요. 예, 삼전도에 끌려 삼괴 구고두라는 항복식을 해요. 한 번 절하고 세 번 이마 찢지는 거. 화정이라는 드라마 요즘 계속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거기에 항복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한 번에 그냥 이마에 막 피가 나오잖아요. 예, 그 정도는 아니었대요. 그냥 머리만 살짝 담으면 되는데 백성들이 아홉 번만 머리에 짓지면 되는데 108번을 짓졌다고 그러는 거야. 이건 백성들이 원하는 거야. 역사서는 그런 내용이 없대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 머리통이 터져도 된다 너는. 그러니까 왕하고 백성의 관계가 깨진 거지. 왜? 왕이 누구를 무시해? 백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이. 왕이 백성을 무시하면 백성은 왕을 지켜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중요한 진리예요. 이번에도 국정교과서 국민들 68%가 반대한다고 그러잖아. 그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밀고 나가는 거예요. 별로 내가 본 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병자호란이 끝났어. 이제 나라는 정말로 정말 점점 어두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94년 2월 10일 날 뭐가 일어나느냐면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요. 전라도 고부라는 곳에서 군수가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수가 무슨 갑질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막 죽은 아버지 무슨 묘한다고 비석 세운다고 세금 뺏고 뭐 죽은 애들 세금 뺏고 세금을 얼마나 갑질을 하면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야. 조병갑이야. 군수 이름이 조병갑이에요. 전봉준이 아버지가 관아에 가서 매맞아 죽어요. 그때 전봉준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전주,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요. 그래갖고 한 6개월 동안 통치를 해요. 동학 농민군이 실질적으로 통치를 하고 이제 어디만 밀고 올라가면 되냐면 한양만 밀고 올라가면 돼. 이제 고종만 뒤집어 엎으면 돼. 근데 고종은 이 동학 농민군하고 타협할 생각이 없었어요. 어디다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 청나라에 도움을 청해요. 나 좀 지켜줘라. 그러니까 청나라가 2,800명을 보내줘요. 이때 8,000명의 일본군들이 들어와. 일본 애들은요 항상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일본 애들은 항상 아주 대놓고 노리고 있어요.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야. 아베가 지금도 대놓고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청일전쟁이 일어나요. 청일전쟁이 아산, 성완, 평택에서 일어나요.
왜 청일 전쟁을 아산, 성암, 평택에서 하냔 말이야. 청나라 도쿄에서 하든지, 청나라 심양에서 하든지, 일본 도쿄에서 하지 왜 아산, 성암, 평택에서 하냐 이거야. 왜 우리 땅에서 청일 전쟁을 했느냐 하면은 조선을 최종적으로 누가 먹을 것이냐에 대한 결정 전쟁이에요. 그게 청일 전쟁이에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요 다 패해요. 더욱이 일본 애들은 거의 기관총 수준의 총이 있었어. 기관총 수준의 총이. 근데 청나라 애들은 그런 총이 없었거든요. 2만 명을 보내는데 다 죽고 200명 도망가요. 200명.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제 우리 주권을 갖고 일본 애들이 먹으면 돼. 그래서 청나라 애들이 청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 시모노세키라는 섬에 가서 맺은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조약 내용이 뭐냐면은 조선은 독립국이다. 청나라가 선언을 해요. 그전에는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었거든. 조선은 독립국이라는 얘기 뭐냐면은 일본 니네가 먹어도 우린 관여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선은 독립국이라. 그래서 이제 막 먹으려고 그랬더니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봐. 니네들 조선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요. 그래서 못 먹게. 이게 삼국 간섭이에요. 너무너무 열받잖아요. 다 먹은 건데 저 러시아 때문에. 그런데 그 러시아에 가서 딱 붙어갖고 우리나라를 지킨 게 누구냐면 명성황후예요. 명성황후가 아 러시아가 힘이 세구나 가갖고 우리 일본한테 지켜줘라 계속 그러니까 너무너무 명성황후가 미웠던 거야.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여우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명성황후를 죽여요. 경복궁에 들어가갖고 건천궁 건천정이라고도 하죠. 건천궁에 들어가서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요. 세자가 살려달라는데 세자를 발로 차요. 병풍으로 날아가. 고종도 살려달라고 그래. 고종도 밀쳐내버려요. 그리고 명성황후를 끄집어내서 칼로 두 번 난도질하고 20명이 자객이 들어가서 돌아가면서 강간을 해요. 한나라의 왕비를 돌아가면서. 그래서 그중 자객 한 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참으로 이 궁에서 가소간호한 일이 벌어졌다. 가소간 참으로 웃기고 참으로 화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 한 나라의 왕부를 그냥 죽이지. 돌아가면서 20명이 겁탈을 했다는 건 이건 치욕적인 거예요. 저는 명성황후라는 이 뮤지컬을 두 번을 보면서 정말로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왜 왕비 하나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몇백 년 동안 무시를 당했기 때문에 왕족을 무시한 거예요. 백성이 죽으나 마나 관심이 없었어. 백성들은 그렇게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 5시에 명성황후는 결국 석유로 불태워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성황후는요 뼈밖에 없어요. 네, 뼈밖에 없어요. 고종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고종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요. 그게 아관 파천이에요. 1년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숨어서 지내. 너무 무서워서. 예. 이제 다 먹을 거를 명성황후가 막은 거니까 명성황후 죽은 거죠. 그리고 1904년, 1905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요. 러일 전쟁은 만주 땅하고 우리나라 땅을 러시아가 먹을 거냐 일본이 먹을 거냐 전쟁을 치르는데요. 이때 일본은 지금 엄청난 화력을 갖고 있었어요. 배, 함, 이 여산이라는 곳에 전쟁을 하는데 정말 러시아 애들 7만 명, 일본 애들 4만 명이 붙는데 러시아가 그야말로 박살이 나요. 다 도망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가져라. 이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때 미국이 사실은 우리 조약을 맺어서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러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뭐라고 하냐? 니네들 조선 먹는 거 눈 감아 줄게. 눈 감아 줄게? 니네들은 미국은 누구를 눈 감아 줘? 필리핀 먹는 거 눈 감아 줘. 일본 니네는. 그래서 서로 조약을 맺어 갖고 1905년에 우리가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 지금 이 일본 애들 아베가 지금 이제 다른 나라 파견하겠다고 그랬죠? 그거 지지해주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 네. 그리고 북한 진입하는 거 우리 진입할 수 있다. 아니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 때 탈릴 게 뭐가 있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 나라를 지킬 수는 우리밖에 없으면 누가 누구를 존중해줘야 되냐면 정치인들이 백성을 존중해주고 백성은 정치인들을 지켜줘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무시하잖아.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러면은 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사실 여러분들 독립운동은요 1920년부터 일어나요. 1905년에서 10년 사이 독립운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났지 경기도 용인에서 이익삼이라는 의병장이 나라를 건지자 따라 나서라. 몇 명이 따라 나서냐면 15명이 따라 나서요. 나라 건진다고. 그리고 이 전라도에서는 의병이 일어났는데 103명이 일어났는데 외놈들이 몇 명의 군인을 보내냐면 2,000명을 보내. 그래갖고 103명을 싹쓸어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게 나라를 구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 여기는 환경적 요인도 있어요. 환경적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1905년에서 1910년 사이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이 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뭄. 가뭄이 오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왕이 죽고 왕비가 죽고 나라가 뺏기고 안 뺏기고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한다 이거예요. 그럼 1905년에서부터 1910년 동안 500년 동안 이 나라를 마음껏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은 뭐 했느냐? 양반들은 다 뭐 했느냐면 전부 다 땅 팔고 논 팔아갖고 동경으로 다 유학 갔어요. 다 동경으로 유학 갔어요. 여러분들 일제 그 삼식 강점기 때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이 평민이 갔어요? 노비가 갔어요? 누가 갔어요? 양반들이 갔어요. 500년 동안 모든 걸 누리고 살았던 양반들이 간 거야. 가갖고 공부하고 돌아와서 일제 36년 동안 매달려서 거기서 일본 애들하고 이 나라 나눠 먹고 빌붙어서 친일하고 그리고 해방이 딱 됐어요. 해방이 됐을 때 전부 일본 놈들 다 도망갔어요. 우리나라도 아무도 출근 안 했어. 출근하지 않았어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양반이 출근을 해요. 일본 정부에 다 붙은 판검사들 경찰들 딱 황복했는데 양반들이 내일 내가 나 출근해갖고 일해야 되겠다. 출근한 사람 어디서 한 명도 출근 안 했어요. 그런데 미 군정이 딱 들어오더니 다 출근해 괜찮아. 니네들 데리고 내가 할게. 우리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독일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일으킨 사람들 아우슈비치 지금까지 잡아 죽이잖아요. 그런데 안 묻는데 36년 동안 나라 배반하고 일본한테 붙어 살았는데 묻지 않는데 와서 저기 뭐야 출근하래. 거기서 출근해갖고 다시 주저앉은 거야. 다시 말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던 사람들이 일제 36년도 그대로 다 누리고 살았다가 전쟁 끝나 이 독립하고도 그대로 누리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일제를 청산하지 못한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하느냐 하면은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눈가 하도 눌려서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많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일제 36년을 청산할 일이 아니에요. 조선 500년을 청산해야 돼요. 조선 500년을 청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미래로 나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